누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우리 계리직 합격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합격자분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저는 이번에 2021년도 전북청 합격자 김성경입니다. 저는 2021년 전남청 합격자 원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경님은 올해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2018년도 시험 보고 19년도 보고 세 번째 도전해가지고 이제 합격했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세 번 시험이라는 게 1년 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년 텀이니까 거의 한 5, 6년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시험 난이도가 느끼기에. 근데 때마침 19년도에 바로 또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조금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유상통 강의를 안 들었어가지고 2018년도 시험 때는 다른 점수는 꽤 잘 나왔는데 컴퓨터 일반이 꽈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19년도에 재도전했는데 19년도 시험이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19년도 시험은 워낙 뭐 쓰레기 문제라고 할 정도로 네. 어려웠으니까 네네네. 18년도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컴퓨터 네, 그때 과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컴퓨터 일반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이제 어쨌든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면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또 좋은 결실을 거두셔서 예, 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축하드립니다. 원아름님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시험 준비하셨어요? 초시생이고 8개월 공부를 8개월 정도.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고 조금 있기 이전에 네, 게리직. 그때부터 게리직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게리직은 이제 친구 와이프가 네. 우체국에서 근무를 한다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게리직 공무원인지는 몰랐어요. 이제 아기 낳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직렬 알아보다가 저는 이제 컴퓨터 일반 쪽 전공을 했었거든요. 아, 컴퓨터 쪽 전공을 하셨구나. 전 전기과를 나왔는데 뭐 다 이진수, 팔진수 뭐 이런 거여가지고 조금 컴퓨터 일반은 좀 수월하게. 아, 그러면 처음 스타트하던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네. 컴일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고 한국사도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기가 100일 지나고 공부를 시작할 지금은 이제 돌이 한참 지났죠. 야,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요.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기를 전혀 안 보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기를 사실 한 3개월 동안 돌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기가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막 책도 찍고 그렇죠. 옆에 던지고 이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때 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딱 공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기회였죠. 지금 당장 조금 아기한테 미안하더라도 빨리 딱 해버리고 붙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목표 달성을 잘 하신 건데 공부하시면서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렵던가요? 저는 우금요. 저도 사실 우금. 지금까지 제가 이 질문을 다 드렸는데 대부분 다 우금이세요? 저는 2018년도 시험 때는 90점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면 할수록 말 한마디, 한 단어 바꾸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눈물이 진짜 날 것 같더라고요. 시험 임박해서는 고민석 쌤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해주시잖아요. 그거에 정답인 보기를 그냥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책은 좀 무겁기도 하고 거추장스럽잖아요. 잠깐 누워서 쉴 때도 그냥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얼핏 생각하면은 18년도, 19년도, 21년도 우금을 세 번을 돌리신 거라 다른 분들 비교할 때 전략 과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더 힘드셨다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로 푸는 글 시험이잖아요. 우금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문제인데 우금은 문제 자체가 정말 말장난스럽게 진짜로. 내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한국사는 재미있죠, 나름. 컴일도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나름 또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금은 전혀 그럴 수 있는 과목이 맞아요. 아니다 보니까 다들 우금을 힘들어들 하세요. 우금을 그 게리직 쭉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뭐 많은 이제 뭐 힘든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나는 시험 준비하는 수험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시험이 정치 않은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리직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스트레스죠. 저는 또 여러 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게리직 시험 끝나고 나서 안 좋은 결과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게리직 돌아보기도 싫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반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한 부분도 아깝고
또 은근히 또 뭐 시험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은 게리직만한 직업이 또 찾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돌아오시고 하는 게 또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말리진 않으셨어요? 아, 두 번 안 됐으면 이제 다른 걸 해봐 뭐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저희는 오히려 엄마가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돼라고 계속 해가지고 응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계속 게리직은 준비하신 건가요? 아, 그러면은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 저 일단 9-6로 일했으니까 6시 퇴근을 하고, 전 집이 좀 가까워서 무조건 7시나 7시 반, 진짜 늦어도 8시에는 무조건 책상에 앉고, 12시나 12시 반까지는 무조건 책상에 무조건 앉아있기 하고,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진짜 세세하게 만들어서 했어요. 오늘은 문제 뭐 30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일을 딱 정해서 그걸 이제 빨간 펜으로 지웠는데, 나중에 그런 게 이제 쌓이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신 거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장수생인데 이게 눈앞에 합격이 아니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볼 수 있게 하면은 그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게리직이라는 게 너무 막막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 안에서라도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서 체크하면서 점검하셨다는 거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또 하나 좋았던 게 누가 저한테 기화펜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 쓰면 날아가는 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펜 다 쓴 그것도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버리고 놔뒀더니 공부 양 이렇게 해서 책 쌓거나 펜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걸로 생각해서도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성취감으로 또 어려운 시간을 나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네요. 이번 시험은 올해 여러 회차 준비하신 장수생분들이 의외로 마지막 최종 합격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또 하신 거라. 어떠셨어요? 준비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전 당연히 육아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계속 오래 해온 되다가 이제 아기 낳고 생산적인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 돌파구였어요. 그래서 산후우울증도 정말 없었고, 오히려 저는 좀 생산성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원아름님은 우금을 숙여보니까 경제 관련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보충학습을 하셨다. 그 어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인지? 제가 경제 쪽은 완전 무지랭이어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검색을 했어요. 보험 설계사나 뭐 은행 관련 하시는 분들이 하는 뭐 블로그 나 유튜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나 뭐 통화나 외환 같은 거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금 파트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세액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운 좋게 나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아요. 또 그 공부 방법이 사실 맞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누차누차 이렇게 귀에 딱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강의 듣는 걸로 공부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강의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죠. 이해 다 된 것 같고 왠지 문제 다 풀 것 같아요. 막상 풀면 안 풀리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런 하나하나 과정이 그러다 보면 그건 진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3월 시험이었을 때 한 12월부터는 강의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듣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강좌 다 끝냈으면 이제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거다. 강의 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강의에만 의존하시면 안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컴퓨터 일반은 몇 대독 정도 하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비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그래도 전공에서 했던 거라 컴퓨터 일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문제를 계속 풀었었던 것 같아요. 유수 선생님 기출 큰 책 있잖아요. 그거를 몇 번 해독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뭐 다른 데서 나왔던 기출 문제, 국회 사무처나 그런 것도 제가 따로 재본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총 세 권으로 계속 그냥 돌리고, 저는 CBT를 많이 풀었어요. CBT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CBT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좋았다고들 많이 정말 좋아요 하세요. 그게. 예. 정말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짜투리 시간이 CBT 푸는 시간이었어요. 머리 쉴 때 CBT 풀고,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CBT 시스템 저희 사실 어디에도 없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느라고 좀 몇만 문제가 입력이 돼 있는데 네. 처음 단계에서 쓰실 필요는 없고 한 한두 달 앞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 때 코미뿐만 아니라 한국사 뭐 다 CBT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코미를 그래도 쉽진 않으셨을 텐데. 저는 CBT보다는 일단 그냥 교재 위주로 많은 문제를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풀 때는 또 알았다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위주로 많이 풀었고 핸드북이랑 기출 문제랑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정말 도움이 됐던 게 주제별로만 풀다면 또 이 주제는 잘 알아. 그리고 이 다음 문제도 비슷한 주제잖아요. 그러면 맞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이제 시험별로 나눠져 있는 걸 풀면은 좀 새로운 느낌이 문제가 들고. 또 뒤섞여 있으면은 풀던 네. 문제인데도 생소하고 비슷한 내용 문제인데도 네.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저도 그래서 기출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어느 직렬이든 공무원 시험은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자꾸 새로운 유형의 이상한 문제들을 맞추려고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바보 같은 학습법이에요. 정말 맞춰야 될 문제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다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열심히 하시면 가장 좋은 법이다. 그리고 또 1200제 같은 거에서 유수쌤이 나올 만한 부분이나 최신 건도 다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 위주로 많이 돌렸더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쪽 전공이 아닌 이상 이것들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신 건 잘하신 거고 이렇게 합격자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합격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서 합격자분들도 4개월 준비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하루 온종일 시험 준비로 심지어 어느 분은 뭐 카톡도 아예 끊어버리시고 하다못해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볼 거 만들어서 보면서 외우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설거지 할 때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접시보다는 그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합격하신 분들 정말 절실히 열심히들 하셨기 때문에 다들 합격하신 거고 일단 필기 합격하시고 어떠셨어요? 필기 합격 발표날 때 기억나세요? 저는 저 혼자 보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좋아하시죠? 좋아하셨는데 저는 근데 필기보다 면접이 더 걱정이어서 마냥 막 좋다고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최종 합격 소식 전할 때는 그때도 울었어요. 누가? 본인이? 저랑 남편 둘 다. 아 남편분도? 남편도 힘들어서 울고 제 남편은 항상 축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제 제 공부 때문에 축구도 못하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나 이제 나 축구할 수 있다 1등 공신이시네 합격에. 네 정말 저는 그래서 항상 맨날 고맙다고 해요. 절반은 남편분 덕이겠네요. 절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합격자 발표? 저도 커트 점수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상통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 했을 때 유수쌤이 그래도 61점이지만 3점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한국사도 이의제기 받아들여져서 5점 올라서 이게 된 거거든요. 저는 진짜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합격 예측 시스템 물론 저도 안내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수험생 중에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라 표본이 적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쵸. 더 막 고수분들 있지 않을까 사실 막 걱정도 많이 되는데 2019년도 때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거의 적중했고요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인 거 보면은 혹시 뭐 합격하실 분들은 다 오셔서 입력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고 뭐 거의 이번에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적중을 했거든요 그때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요. 진짜 합격하는 기쁨도 잠시 또 면접까지의 시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길었나? 길지 한 달. 않았어요? 한 달? 한 달은 좀 저한테는 짧았어요. 필기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말씀은 면접 준비하는 한 달이 필기 준비하는 그 기간 이상으로 맞아요. 압박감 심하고 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필기 합격했으니까 저희 팀에서는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일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와 굉장히 배려를 해주셨네요. 배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막 하는데 좀 큰 기관에 다녀가지고 면접 같은 것도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거의 막 1시, 2시까지 맨날 이걸 쓰고 그랬더니 한 3주 정도 되니까 너무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으면서도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면접 준비가 정말 힘들어요. 이건 정말 무슨 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면접 제도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뭔가 방법이 있다면은 떨어진 분도 입장을 봤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라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게 19년도 때 면탈 하시고 이번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의외로. 근데 그런 분들이 다들 말씀 들어보면은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트라우마가 심해서 오래 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도 면접 혹시라도 탈락
탈락하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본인 탓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신 거고 좀 운이 안 따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죠 합격하시고 나서 어떤 분이 한번 달라졌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합격하시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짜 가족처럼 다 기뻐해 주셔서 지금 아마 제 인생 최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정말 복이 있으시네요 회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공무원 날이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소문이 또 막 나가지고 그러면은 퇴사하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거하게 한번 쏘셔야 되겠네요 다 저희 잠재적 고객님들이시잖아요 본인의 업무도 잘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한 거기 때문에 응원을 하셨을 거고 본인의 인복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아하시던가요? 물론 뭐 남편분이야 뭐 축구하실 수 있게 돼서 좋으셨겠지만 남편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제 친구들 특히 애기 있는 엄마인 친구들이 더 축하를 많이 해줬죠 쉽지 않은 걸 또 알고 또 본인들도 부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주부분들 중에서는 좀 일찍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들 적어도 이제 어린이집 가거나 초등학교 갈 정도가 됐을 때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나니까 근데 사실 뭐 100일 정도 지나서 했다는 거는 저보다는 저희 애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많이 놀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못 놀아줬던 거를 이제 합격하고 지금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들이어서 체력이 너무 좋아 나중에 또 크고 그랬을 때 또 엄마가 또 공무원이고 그러면 또 자랑스러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네, 정말 좋고 네, 저는 이전 기업에서 임신을 하거나 기혼 여성을 항상 자르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회사에서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민간 업체들이나 기업은 많지 않아요 쓰더라도 정말 눈치 봐야 되고 정말 게리지게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은 아이가 어린이집 갈 정도 또는 뭐 초등학교 갈 정도 됐을 때 보통 시작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경력 단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육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주부분들께 좀 응원 좀 보내주세요 아, 근데 저는 아기가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그런 아기 엄마들에 비하면은 저는 좀 쉽게 공부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합격하고 나면은 정말 뭐 속된 말로 인생이 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기한테 더 잘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 아이가 100일, 그러면 시작할 때 100일이었으면은 시험 끝나고 일주일 뒤가 돌잔치였어요. 네, 3월 27일. 아무리 그 남편분께서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엄마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마냥 공부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오후 5시나 6시에 제가 이제 하원을 시켰거든요. 네. 6시부터 8시까지만 아기를 보고 또 8시부터 새벽까지는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공부 시작하시면서 유상통 알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가 광고도 안 하고 하는데 알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그 첫 수험 실패하고 카페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유상통이라고 안 알려주고 이응 시옷 팀을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응 시옷 쌤이 진짜 잘 가르쳐요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유상통 알게 됐는데 사실 결제할 때만 해도 강의가 막 그렇게 중요한가?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커뮤니티 듣고 나서는 생각이 진짜 솔직히 확 바뀌었어요. 대부분 그렇게들 처음에 생각하세요.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막 어느 거 들어도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이 여러 회차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합격자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유상통과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변질된 카페 예. 거기를 하다가 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뭐 이거를 정말 뭐 돈 받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쌤 그냥 강의를 5분 봤나 10분 봤나 아 이거다 싶은 거예요. 저는 물론 전공자지만 저는 저희 과 교수님보다도 더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정말 그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로 결제했던 것 같아요. 게리직은 이제 저희가 장난삼아 말씀드리거든요. 강의 선택이 거의 합격을 좌우하는 첫 시작이다라고 진짜. 말씀드리는데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어느 게 정말 정확한 정보고 어느 게 잘못된 정보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여러 가지 비교해보시고 데이터도 다 분석해보시고 뭐가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게리직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정말 그동안 사실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암흑 속에서 힘들
어떻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도 아직 시험 발표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먼 길을 또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힘내시라고 마지막 응원 말씀 한마디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 번이든 몇 번이든 될 때까지 도전하시면은 되실 수 있으니까 저도 아직 발령은 안 받았지만 후배로 꼭 오셔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험이라는 것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시험인데다가 힘든 시험이기도 해요. 뭐 과목이 적다고 정말 다 좋은 시험은 아닌데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미래의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서 공직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힘내셔서 항상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뭐 면접 잘들 보셨을 수밖에 없겠네요. 뭐 말씀들을 워낙 잘하셔서. 게리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합격자분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합격자분들과 제가 이렇게 나눠보면 합격하실 만하구나. 정말 열심히들 하셨구나.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면 본인 상황에서 마음 편히 쉽게 공부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세 번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세월 동안의 그 많은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누리셔도 된다.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본인의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게다가 멀리서 오셨어요. 막 목포에서 전주에서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 준비하실 때 그 막막했던 그런 기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특히 게리 지금 외로워요. 항상 인강으로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됐을 거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자신감 또 드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아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또 실패도 경험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격하신 좋은 또 사례를 보면서 힘들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합격자분들과의 만남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